라면 종류가 18개잖아요. 다음에 여기 와서 라츠메트도 되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가성비 식당이 있다고 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엄청 저렴하대요.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모모라면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라면 떡볶이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메뉴판을 보면은 라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 둘, 셋, 넷. 총 18가지 종류의 라면류가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뉴판을 보면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게 이 메뉴인데, 등심 돈가스랑 그리고 4,000원 이하 라면 그리고 밥까지 포함해서 단돈 6,000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데, 저는 오늘, 와, 메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주문할게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 라면 뽕은 뭐예요? 그 라면 뽕이 그 만두랑 오뎅, 햄, 그리고 떡 해가지고 소량시켜서 골고루. 아, 그러면 저 라면 뽕 하나랑요, 보통 라면 하나랑 얼큰 라면 하나랑 세트 메뉴 등심 돈가스 4,000원 이하 라면 플러스 밥 1번 하나랑 1번에 그 라면을 정해주셔야 돼요. 아, 라면을 4,000원 이하면 4,000원도 포함인가요? 네, 4,000원까지. 그러면 떡라면 하나 주세요. 피자 떡볶이 하나, 돌솥 비빔밥 하나, 뚝배기 육개장 하나 이렇게 주세요. 네네. 자, 이렇게 주문을 완료했고요. 몇 개 주문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나오는 대로 팍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 피자 김치 볶음밥? 그치? 너 먹어라. 이거 먹어. 한 입 뺏어 먹게. 네, 여러분, 주문한 음식이 전부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돈가스, 피자 떡볶이, 돌솥 비빔밥, 육개장, 그리고 라면 네 종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기본 라면. 와, 대박. 자, 라면의 정석인 기본부터. 역시 공복에 라면은 못 참지. 와, 사장님 진짜 라면 잘 끓여주신 게, 제가 꼬들 요청드렸는데 제대로 꼬들입니다, 진짜. 다음은 얼큰 라면. 과연 기본 라면이랑 뭐가 다를지. 뜨거우니까 여기다 두고 잠깐 떡볶이 먹고 있을게요. 자, 이거는 피자 떡볶이. 와, 한눈에 봐도 위에 치즈도 엄청 많이 뿌려주셨어요.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떡볶이 소스가 진짜 제 스타일. 맵진 않은데 되게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해요.
확실히 국물이 다르다. 얼큰 라면이 확실히 더 얼얼하고 얼큰해요. 김치 올려가지고 라면 벌써 두 개 순삭. 자, 이번에는 라면뽕. 이 라면뽕에는 만두랑 떡사리, 햄 여러 가지 토핑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라면뽕이에요. 확실히 어묵이 들어가가지고 국물에서 약간 어묵의 그 진한 맛이 납니다. 햄도 같이 약간 부대라면 느낌이에요. 만두도 진짜 안에 재료 아낌없이 넣어주시는데요. 어묵, 떡, 햄 계속 나와요. 자, 이번에는 떡라면. 와.
역시 라면은 내가 끓인 것보다 다른 사람이 끓여주는 라면이 최고예요, 진짜. 와, 국물 진짜 장난 아니다. 자, 여러분, 또 라면을 되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 라면을 제가 여기다 덜어놨잖아요. 떡볶이에다가 다 넣어서 라볶이로 또 떡볶이 소스 다 비벼줘가지고 어묵이랑 같이 해서 라볶이로. 자, 이번에는 돈가스. 이 돈가스랑 그리고 라면이랑 밥 한 공기가 세트 가격으로 6,000원밖에 안 해요. 돈가스는 약간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맛, 추억의 맛. 딱 옛날 느낌. 자, 이번에는 돌솥 비빔밥. 고추장을 싹 뿌려주고. 와, 뭔가 라면 에피타이저 먹고 이제 밥 먹는 느낌.
아, 근데 제가 진짜 밖에 야방으로 라면 먹으러 많이 다녔었잖아요. 근데 진짜 라면 잘 끓이시는 사장님 분들 중에 손에 꼽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라면. 괜히 라면 떡볶이 전문점이 아닌가 봐요. 사장님 혹시 라면 몇 년째 끓이고 계시는 거예요? 20년이요? 20년이요? 여기서 20년이요? 와. 여기 라면 종류가 18개잖아요. 다음에 여기 와서 라츠메트도 되겠다. 도전? 아니요. 18개 지금 때려 죽여도 못 먹어요. 늙어서 안 돼. 국물 맛이 다르지 않아요? 네, 국물 맛이 진짜 다 달라요. 아, 소스가 따로 있어요? 네. 아, 그냥 스프만 넣는 게 아니고요? 스프는 좀 들어가는데. 네. 여기도 비법이구나. 어딜 가나 있는 비법. 사장님 혹시 자제분이신 거예요? 네. 아, 혹시 그 비법을 자제분은 알고 계시나요? 사장님 그냥 웃기만 하시는데 안 알려주셨나 보다. 요즘 사장님들께서 그 자식들한테도 안 알려주는 비법이라고 되게 비밀로 하시더라고요. 아, 비법이 있는 건가요? 그건 자식한테도 안 알려줘요.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육개장이 좀 식어서 데폈어요. 끝! 자, 여러분 여기 라면뽕이 있는데 여기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물이 가장 취향에 맞아요. 국물 진짜 맛있어. 김치도 올려서. 한 발 남았다. 어디에 볼까? 3번 솔드아웃. 얼큰? 기본 갈게. 나머지 밥은 얼큰 라면에. 아, 육개장아 미안하다. 오늘 너 못 먹을 것 같아. 사장님 육개장 포장 되나요? 라면 국물에 밀렸어. 얼큰 라면이 국물이 되게 안 먹어본 맛이야, 진짜. 맛있는 건 맨 나중에 먹는다. 계란.
여러분 마지막.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모모라면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장님께서 라면을 정말 굉장히 너무너무 잘 끓이신다는 점. 국물이 진짜 끝내줬고요. 그리고 물량 조절도 되게 잘하셨고, 그리고 면발도 진짜 제가 딱 원하는 대로 꼬들꼬들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떡볶이도 소스가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었고, 돈가스랑 그리고 비빔밥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육개장은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집에 포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진짜 포식했다 포식. Thank you.